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용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을 한 후에 직접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멤버십 금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멤버십에 관심 없다는 분들은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옥스윙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게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편하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할인이 시작이 된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두 개의 아이언, 물론 다른 아이언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인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수차례 리뷰를 해드렸었죠. 요넥스의 로얄 이존 아이언입니다. 프리미엄 비거리 아이언인데요. 임진환 프로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아이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좀 파격적으로 지금 할인이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수량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나는 비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꼭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얄 이존 아이언과 제가 꼭 비교를 할 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노프의 FF247이라는 아이언을 제가 꼭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FF247을 소개할 때도 로얄 이존을 함께 소개를 하곤 하는데, 이두 녀석은 타겟층이 좀 다릅니다. 일단 둘다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기본적으로 로프트 자체가 26도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언의 한 5번 아이언 정도의 로프트가 되죠. 그런데 일본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들의 뭐 축적된 기술력, 아니면 호기심 그런 걸로 인해서 뒤쪽에 텅스텐을 박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포켓 캐비티 형식으로 해서 안에 이제 공간을 줘서 그 뒤쪽에다 굉장히 무거운 추처럼 텅스텐을 박아서 치는 순간 임팩트 순간에는 굉장히 낮은 로프트, 하지만 딱 들어올리면서 공을 강력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다는 데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클럽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로얄 이존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30대에서 40대, 그리고 힘 좋은 50대 분들까지는 이 FF247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무게감도 있고, 샤프트도 뭐 불과 50g밖에 되지 않지만 휘둘러 보면 뭔가 훙훙 하면서 이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FF247을 제가 쳐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뭐 추천을 해드리면 좀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길게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보면 같은 로프트인데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반인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반인치 차이는요 한 클럽 두 클럽까지 차이 나는 길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라고 해도 진짜 로프트 서 있고 6번, 5번 아이언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데 지금부터 이제 로얄 이존에 집중을 하면 이 녀석은 그립도 가늘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팅을 했을 때 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FF247 같은 경우는 아래 솔이 굉장히 넓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비거리 아이언들은 뒤쪽에다 무게추를 달기 때문에 좀뭐 아무래도 이렇게 넓게 세팅이 되지만 얘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감추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돼서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덜 느껴지는 클럽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쳐도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썼던 스틸 아이언에 그냥 느낌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툭 쳐도 글쎄, 몇 정도 나갈까요? 지금 약간 왼쪽으로 159 정도 나갔죠? 제가 요즘에, 공을 많이 못 쳤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쭉 가서 이번에 하이드로를 쳐봤죠? 그랬더니 약간 159에서 쭉 떨어지고, 이번에는 164. 지금 7번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좀 조금씩 세게 치면, 거리를 한번 보죠, 일단. 자, 이번에는 184. 그리고
쭉 보냈죠. 이번에 약간 얇게 맞았어요. 드로우 굉장히 잘 나죠. 그리고 191. 그 정상적인 탄도로 쳤는데 아무래도 좀 샤프트가 소프트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드로우가 잘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뭐 밀어치면 되는데 지금 193까지 올라왔죠? 193까지 올라왔고 좀 우측으로 밀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해요. 가볍고 편하고 지금 190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걸로 한200 정도 쳤는데 최근에 좀 체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해서 쭉 이를 악물고 쳤는데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이번에는 198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198 정도 나왔고 비슷한 힘으로 아예 그 FF247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세게 쳐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제가 평소에 치는 클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도는 각도가 조금 이게 덜하죠. 아니면 샤프트가 좀 단단한 느낌이 드니까 지금 192 정도 나오네요. 큰일 났다. 거리 줄었다. 자, 다시. 놓고 자, 봅니다. 191.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리상으로는 지금 로얄 리존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의 굉장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비거리 아이언인데 이 로얄 리존은 요넥스사에서 프리미엄급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온오프에서는 FF247만큼 거리가 나가면서 좀더 부드럽게 칠수 있는 건 G3 8 버전이라서 G3 실버 버전. 그러니까 실버는 뭐 어르신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격대가 달랐어요. 왜냐면 이 로얄 리존은 8개 아이언 세트가 현재 스마트 스토어의 권장 가격이 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FF247은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가격은 같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로얄 리존을 구입을 하실 때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 할인을 여러분께 해 드릴 테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FF247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께 옥스윙몰에서 전국 최저가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것, 이거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좀탁 눈이 크게 떠지고 또 귀가 쫑긋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직접 전화 주셔야 됩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죠? 직접 전화 주시면 멤버십 확인하고 최저가로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용 골프랩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